드디어 우리 기다리던 사운드 디바이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사운드 디바이스. 참 오랜만에 까보는 것 같아요. 짜자잔. 눌리지도 않고 씨. 웰컴 투 더 패밀리. 네, 있네요. 패키지 컨텐츠부터 다 들어있고, 이거는 아마 아답터겠죠. 그쵸? 아답터. 사운드 디바이스 스티커. 스티커 두 개. 이야. 자, 이 아답터가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자, 먼저 아답터를 우리가 이 220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100V에서 240V까지 입력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출력은 12V 5.5A. 자, 그럼 220 한번 연결해 볼게요. 빠지직 하고 타는 건 아니겠지, 설마. 자, 4핀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4핀으로 되어 있으면은 4핀은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요렇게 뉴트릭 XLR 4핀으로 딱 되어 있으면, 뉴트릭도 아니네, 이거. 어디서 짝퉁 같은 거야. 자, 4핀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1번하고 4번입니다. 1번하고 4번. 1번은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자, DC입니다. DC라서. 1번은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그 핫이 되겠죠. 12V가 나오는지 먼저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12V. 이렇게 하나 잡고. 이렇게. 네, 반대쪽이죠? 여기가 이제 맞네. 자, 여기. 12.3V. 정확하게 나오네. 12.3V. 12.3V. 자, 저는 지금 매뉴얼만 보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기기 연결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놨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전원 없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예. 자, 제가 이 배터리를 이용하면은 밖에 나가서 전원 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네. 이것도 한번 볼게요. 똑같이 4번이 플러스, 4번이 플러스, 1번이 마이너스, 그쵸? 12.6V 딱 정확하게 나오네. 비슷하게 0.3V 차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전원 220V AC 전원 없이도, 여기 AC 전원 없이도 이렇게 배터리 파워로 이렇게 DC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자, 요런 걸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체를 보겠어요. 아, 땡큐 for choosing sound device. Register your product and get a free extra years warranty. 아, 1년 워런티를 더 해주겠대. Receive firmware update notice and get the latest news. 아, 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란 얘기인가?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은데 64트랙이 녹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전에는 64트랙 녹음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됐었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뒤에, 뒤에 보면은 일단 전원 입력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원 하나는 AC로 들어와도 되고, 그러니까 AC 파워 서플라이에서 들어온 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게 되는 거,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AC가 두 개 들어와도 되고. 이 전원이 두 개 있다는 얘기는 리던던트입니다. 하나가 전원이 죽어도 또 하나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듀얼로 전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외 나갔을 때 요 배터리 파워를 갖다 두 개를 연결을 해 놓으면은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또 연결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 앞에 1번으로 전원을 쓰고 있는지 2번으로 전원을 쓰고 있는지 아마 스테이터스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마디 입력이 있죠. 마디, 이쪽에 마디 옵티칼 입력이 있고요. 예. 마디 옵티칼. 그 다음에 마디 콕시얼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코드 입력이 있습니다. 자, 타임코드 입력은 제가 줌 F1을 갖고 있는데 줌 F1과 동기시켜서 녹음할 때 타임코드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채널 1번부터 8번까지 아날로그 라인 입력이 있습니다. 외부 마이크로폰 프리앰프에서 증폭시킨 시그널을 D서브로 바꿔서 입력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채널 1번부터 8번까지 라인 아웃, 역시 1번부터 8번 아날로그 라인 아웃이 되고요. 그 다음에 AS-EBU 시그널을 D서브로 이용해서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라인 입력인데 XLR 마이크로폰으로 들어오는 1번, 2번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1번, 2번 출력이 있습니다. 라인 아웃으로. 자, 그 다음에 단테 입출력이 있네요. 프리머리, 세컨더리. 그렇죠? 자, RS-SAI는 뭘까요? 요거는 바로 이제 리모트 컨트롤입니다. JL 쿠퍼 같은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RS-SAI를 이용해서 스탑, 플레이, 레코드, 패스트 포워드, 리와인드, 즉 트랜스포트 기능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E-SATA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E-SATA가 뭘까요? 자, 미리 그래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한때 나오다 단종된 하드인데요. 하드 케이스예요. 아이스터 국산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E-SATA 입출력이 있습니다. E-SATA가 있어가지고 요 E-SATA 안에 지금 저는 저 SSD를 하나 박아놨는데요. 요걸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러면은 E-SATA로도 신호가 나간다는 얘기죠. 저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하드 쓰는 사람 거의 없죠. SSD로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안을 열 수가 있겠죠. 헐, 베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 베이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당연히 했겠죠. 미리 이것도 3-4달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픽스캐디. 요 픽스캐디를 이용하면은 네, 요 픽스캐디를 갖다가 이용해서 여기다가 네, SSD 같은 거를 꽂아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자, SSD도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준비했습니다. 1테라짜리. 그럼 하나만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픽스캐디 두 개 다 준비했어요. 아, 역시 사람 주도 면밀 해야 돼. 픽스캐디 두 개. 자, 지금 보면은 캐디가 두 개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한 번에 캐디 하나만 녹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녹음은 여러 군데로 다 될 수 있어요. 캐디 1, 캐디 2, 캐디 2, 그 다음에 E-SATA 1, E-SATA, E-SATA 3, 4까지. 그러니까 네 군데로 녹음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SSD 하나가 작살나도 2번이 살아있을 수 있고 E-SATA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리던던트가 다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데이터 날라가면 어떡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네 군데로 녹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캐디가 두 개가 있어요. 캐디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자, 이런 식으로 캐디가 이렇게 딱 들어가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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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캐디가 두 개가 딱 들어가겠네요. 자, 그냥은 안 빠지고 어떻게 안 빠질까요? 손으로 이걸 잡아야 돼. 그렇지, 손으로 잡아서 빼야 돼. 자, 캐디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릴리즈가 됩니다. 이렇게 릴리즈. 이게 릴리즈가 돼서 이 상태로 빠지면 빠져요. 근데 이렇게 훅이 돼 있으면 절대 빠지진 않겠죠. 그리고 연결을 일단 하기 전에 SSD를 한번 껴보죠. 과연 어떻게 껴야 될까요? 자, 그냥 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캐디에다가. 자, 삼성 SSD의 문제점이 뭐냐면 보통 다른 회사 SSD에 비해서 얇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그
흔들림이 좀 발생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흔들흔들거려요. 이만큼 보니까 지금 간격이 약 1, 2mm 정도 간격이 발생을 하는데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있냐면 사운드 디바이스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제품을 또 같이 팝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3달 전에 미리 구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열심히 읽었던 거죠. 그 구입하기 전에. 이게 심이라는 겁니다. 심. 심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심을 갖다가 뒤에다 미리 붙입니다. 여기다가. 이 심을 붙여서 SSD를 꼈을 때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딱 맞네.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바깥쪽에다 붙이는 거네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덜 흔들겠죠. 덜 흔들리면서 안정적인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해가지고. 자, 일단 붙여보죠. 그냥 쓰지 말고 붙이고 씁시다. 우리 붙였고 그 다음에 네. 심을 박아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안에다가 네 바로 딱 넣어서 네 빠지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아래로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 네, 들어갔다. 무게는 되게 가볍습니다. 무게는 1kg 살짝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요. 1kg 좀 넘을까요? 1.2kg? 뭐 그 정도? 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뭘 해봐야 될까? 전원을 넣고서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이 들어오면 다들 뭐 하시는지 아시죠? 네. 안에 전원을 끼니까 이렇게 살짝 불이 들어왔어요. LED가 안에 내부에. 자,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켜졌어, 지 혼자. 오. 전원이 켜졌어요. 왜 지 혼자 전원이 켜지지를.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봐야 되니까 앞에 가서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지금 선택이 돼 있네요. 1번부터 네. 오프. 이렇게 레코드 뺄 수가 있네. 이렇게 해서 트랙 네임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터치 스크린은 아니네. 펜슬. 네. 자, 2번 오프. 아, 올 오프 다 되네. 이렇게. 이렇게. 자, 메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내가 여기 있다. 메뉴. 메뉴 들어가서 파일 스토리지 들어가세요. 웨이브 파일 스플릿 에브리 4GB. 웨이브 파일 스플릿 에브리 4GB. 자, 파일 네임 포맷. 자, 일단 SSD 포맷부터 한번 가볼게요. Erase Reformat이 딱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Erase Format Drive 1 이렇게 있습니다. Format Drive Continue OK. 네. 9701번으로 할게요. 970A 그 다음에 OK. 네, 포맷하고 있습니다. 970A SSD 첫 번째 SSD를 포맷을 하는데, 자, 이 970 같은 경우는 포맷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EXFAT으로 포맷이 돼요. 자, EXFAT 포맷 다 아시죠? EXFAT은 PC나 맥에서 모두 다 인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용량 파일도 모두 인식을 해요. 근데 반드시 바깥에서 포맷을 하시면 안 되고 내부에서 포맷을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것도 포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맷 드라이브. 네.
970 2부 하겠습니다. 2. 네. 오케이. 자, 포맷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뭘 포맷 할까요? 이사타 포맷 해보고 싶어요. 이것도 연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포맷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포맷 할 거냐면, 자, 미리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작업이 참 간편하네요. 이 제품을 사기 전에 일단 매뉴얼을 한 두 번 읽어야 돼요. 먼저 이사타 3번에다가 좋아. 자, 전원 켜고요. 자, 3번 포맷 드라이브 오케이. 자, 970 970C라고 할게요. 오케이. 네. 3번 포맷 중입니다. 네. 뭔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빨간색 불이 계속 나오네. 여기. 네. 포맷 됐습니다. 오케이. 네. 아. 제가 여태까지 바보짓 했네. 한꺼번에 모든 드라이버 다 포맷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어. 근데 이름을 근데 그렇게 하면 못 정해주니까. 네. 자. 오디오. 자, 오디오. 48kHz 24비트. 자, 이 사운드 디바이스 970은 48kHz 24비트로 동시에 64트랙이 녹음이 됩니다. 근데 어떤 기능을 써야 되냐면 단테를 쓰거나 또는 마디를 쓰거나 뭐 그 다음에 아날로그는 8채널, ASEBU도 8채널 그렇게 또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메뉴로 가면 내가 뭐 들어오고 싶은 그 녹음하고 싶은 트랙을 갖다가 설정을 해가지고 녹음하기만 하면 돼요. 이러지. 그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제. 네. 온. 자, 1번으로 그러면은 신호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뭐가 있을까? 마이크 프리앰프에서 하나 소리 증폭시킨 거를 하나 넣을 수도 있겠네요. 해가지고. 일단 그거는 나중에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씁니까? 갖고 다니기 너무 힘들죠? 맞아요. 갖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쓰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그래서 미리 사온 게 있어요. 바로 이 렉입니다. 렉을 미리 준비해놨어요. 그 안에, 나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970을 렉 마운트 하려면은 미리 이 렉을 갖다가 사놔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나사가 하나가 들어가요. 나사가 요 뒤에 쪽 나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 렉도 문제가 뭐냐면 살려고 하면 없어요. 미리 주문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골치 아프죠? 자, 전원을 어떻게 하면 끄면 될까요? 자, 970의 전원은 어떻게 하면 끌 수 있을까요? Use power switch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갑자기 같이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2초만 있으면 파워가 꺼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요 렉에다가 한번 또 한번 넣어볼까요? 오우, 뭔가가 묵직해. 이야, 뭔가 이렇게 묵직하다니 세상에. 근데 묵직한 것도 묵직한 거고 도대체 앞으로 이만큼 나오네.
그냥이 아니라 앞으로 이만큼 나와야 돼. 자, 이런 애들은 전동 드라이버로 하면은 안 돼. 작살나. 상처 다 나고 완전 개작살나. 절대 이런 애들은 손 드라이버로 작업해 줘야 돼. 알았어. 한번 전원을 켜놓으면은 그 다음에 메뉴로 들어가서 파워를 always on으로 이렇게 해놔야 될 거야. 그래서 갑자기 꺼지지 않게. 혹시 누가 만지더라도. 그리고 안 쓸 때만 다시 메뉴에서 꺼질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낫겠어요. 자, 요렇게. 하나. 둘. 랙 마운트 하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이거를 그냥 갖고 다니면서 쓰는 거는 진짜 자살행위야. 그래서 랙 마운트를 해놓고 랙 안에다 넣고 갖고 다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두고. 네? 자,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을 하면서부터 갖고 올 게 있어요. 한꺼번에 다 갖고 오면은 그 제품 가격이 너무 힘드니까 부수적인 장비 이렇게 구입하는 것만 해도 돈이 꽤 나갑니다. SSD부터, KD부터, 요 랙 마운트부터.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미리미리. 자, 하나 더 장난을 한번 쳐볼게요. 배터리 파워로 과연 구동이 되는지 한번 더 해볼게요. 배터리를 복수로 좀 갖고 다녀야겠네. 그래가지고 전원이 없는 곳에서도 쓸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랙 마운트 됐습니다. 자, 이 랙 마운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랙 마운트를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계를 두 대 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 대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리던던트로 두 대를 갖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64트랙을 넘어서서 128트랙까지 녹음할 일이 있을 때는 한 대 더 끼워서 써야 되겠죠. 가격이 더블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까. 녹음기 때문에 1,000만 원 쓰는 거죠. 그렇게. 이야. 그렇게 근데 단가가 비싸져야 받는 돈도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배터리 파워를 한번 넣어볼게요. 배터리 파워. 전원이 어떻게 켜질까? 오, 켜졌어. 자, 로켓 배터리입니다. 로켓 12V.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배터리죠, 이게? 그 장난감 자동차, 어린이들이 타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죠. 네. 한국으로 시간 좀 바꿔놓을게요. 사모아, 하와이. 아, 서울. 아유, 서울이 있었어. 예, 네, 됐습니다. 버전 인포메이션. 버전 2.33. 버전 2.33인데 사운드 디바이스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최신 버전 2.3지 한번만 확인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버전이 2.33이네요. 자, 메뉴 다시 가서 퀵 셋업. 메뉴 다시 가서 전원 일단 끄겠습니다. 오케이, 전원 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 기대됩니다. 어떻게 과연 써야 될지.